아, 새벽부터 엄마 할머니 댁 간다고 나 안 깨고 가가지고 또 생각이네. 빨리 가서 친구들한테 바다 피드로 해야겠다. 어? 아침부터 누구지? 누구세요? 야! 할머니다! 너 왜 나 봤으면서 이제 놀라는 척하냐? 아, 이 시간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실 리가 없으니까 단지 제 사투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상쟁이! 완전히? 어? 선생님, 근데 학교로 가셔야지.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늘은 학교로 갈 수 없어. 응?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박PT가 다람쥐에게 당한 중상을 치료하고 드디어 퇴원했다. 와, 잘됐다! 근데 그게 왜요? 얘기는 끝나지 않았어? 퇴원을 해서 신인원 박PT는 오늘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했다. 되게 신났나 보다. 신인원 박PT는 등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교실에서 혼자 깡을 추기 시작했지. 갑자기요? 이만 한국 다람쥐를 치던 와중 어깨가 탈골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니, 걔는 대체 다람쥐랑 무슨 원수를 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학교 못 가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실에서 구급대원들이 탈골된 박PT의 어깨를 찾고 있지. 뼈가 아예 몸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지만 온몸이 화려한 조명으로 이루어진 녀석이라 금방 회복할 거다. 그건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교실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오늘 어디서 수업해요? 그것은 바로 BNY. BNY? 그게 뭐예요? 아, 여기? 우리 집 카토! 맞아, 언니 편한 바지라도 줄까? 세상 편하네. 가물아! 또라야, 무슨 일이야? 공기가 이상하다. 어? 이 들려봐야 되는데 얼마나요? 야, 그거 변기 막힌 거 아니야? 어? 선생님! 선생님 뭐 하세요? 진짜 홍삼 맥기스 언니 몸이 좀 화하네. 아, 그런 거 없어요! 어? 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풀어줘서 잘 안 되네. 이거 무슨 무슨 소리지? 언니 왜? 야, 너 썸남한테 고백했는데 불고기 얘기였어. 안 돼! 썸남 지금 뭐해? 완전히 여님 가지 마세요. 야, 그림이랑 뭐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면 말도 섞지 마십시오. 뭐야, 말도 힘들게 키도 안 나는 거 고르는 거지. 그걸 마음대로 떼면 어떡하냐. 마음대로 쟁이. 마음대로 쟁인 게 아니라 석두입니다. 돌석에 머리도. 어? 돌머리란 뜻이지. 돌머리란 뜻이지. 야, 이거 실평수에 비해 집이 좋네. 응? 물건 넣을 때도 없고. 야, 너 뭐해? 응? 야, 이거 왜 집에 없잖아. 어디 아이고, 그 식탁이. 어? 사기의 황제인 나 김낙씨. 집문서 찾기 아무것도 아니지. 잠깐만, 저기 잠깐만 그 문 닫으면서 열어주세요. 따라란 열려라.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수업 주제 놀러가기. 할미 조심히 가세요. 오야, 할미 조심히 가세요. 이제 좀 정리가 됐네. 대동이 어서 들어와라. 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 전에 먼저 PT식을 거행하도록 하지. 선생님, PT식이 뭐예요? 저기. 자네를 잊지 않겠어. 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한 사람씩 친구 집에 가면 꼭 해야 할 행동을 말해보도록. 태영! 일단 부모님께 큰 소리로 인사드려야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댁 가셨어. 아, 그래? 할머니? 아, 친구 집에 가면 할머니랑 차차차 쳐야죠. 그게 아니야, 친구들! 친구 집 가면은 귀중품을 가장 먼저 찾아낸 뒤 최단결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무슨 소리야! 연기입니다. 방울이 어머니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그 집 식구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완전 똑같아. 소름 끼쳐. 나
기억이 떠올라. 손님 괜찮아요? 그게 아니야. 다들 들렸다. 친구 집에 오면 꼭 게임을 해야 한다. 과장도? 아 선생님! 저희 집에 보드 게임 있는데 우리 꺼져! 아, 그런 것은 게임이 아니야. 네? 그럼 뭐가 게임인데요? 369, 369, 1! 2! 뭐, 무기세 파워! 파워! 안녕하세요. 한 번만. 이거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안 할래요. 눈치 게임이. 갑자기 눈치 게임이 시작됐어. 아, 아까 벌칙 당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플 것 같던데. 그래, 평소처럼 내가 생각 없이 있다가는 또 벌칙을 당할지도 몰라. 아, 충분히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자. 자. 근데 나 얘 노랗게 빠져나갔어. 그럼 나랑 석조랑 둘이 남은 건데 석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이 집에서 지낸 지 두 달 되셨다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좋았어. 지금 이 기회야. 가서 막으라! 자, 그럼 이제 네 명 남았군. 근데 쌤! 쌤이 먼저 자꾸 시작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부터 할게요. 이 나약한 녀석들 좋다! 그럼 이번엔 너희가 게임을 제시하도록! 오케이! 끝말잇기 시작! 일진! 진실된 마음! 야! 너 탈락! 탈락! 하고 생각하는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먹고 왜 이렇게 기노? 다? 바람쥐! 그래. 울렁거리는 나의 자. 아? 아. 야! 생각하지 마. 탈락, 탈락. 아! 깨닫는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먹고 이렇게 기록돼요? 그래. 냉혹한 스트릿 끝말잇기 세계에서는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 아, 오케이. 그럼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다람쥐한테 얻어맞은 피티. 반갑다. 내 이름은 박피티. 스치는 바람에도 흐르는 내 눈물! 야! 너희는 진짜 모르지! 탈락! 탈락! 물! 물을 찾는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뭐 또! 아, 오케이! 자, 다람쥐한테 얻어맞고 영원한 안식을 찾은 박피팅! 야, 아직 죽은 거 아니야. 또라야, 너 왜 그래? 아, 그랬다마! 얘가 이상한 소리 한다, 얘가! 어서 하소, 이게! 우리는 자네를 잊지 않았어. 반갑다. 내 이름은 박피티. 야! 엄마의 남자! 야! 야! 정신없어. 아무래도 애들이 배고파서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치킨이라도 시켜줘야겠다. 내가 저번에 받은 용돈을 여기다 놔놨대. 얘 여기 썼는데?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지금 방울이의 비상금 10,000원이 없어졌다고 한다. 에?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은 우리 치킨 사줄 돈이라고 한다. 그만. 자, 그럼 네가
마지막으로 돈을 번 게 언제지? 그건 네가 좌충우돌 실수쟁이라서 다른 데다 돈을 놔두고 잊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울지만 보시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만! 그럴 필요 없다.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김낙시. 어? 좋아요? 그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 사람씩 알리바이 조사를 하겠다, 김낙시. 어? 저요? 아니 저 아까 가장 처음에 의도 터지고 저기 침대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훔쳐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네가 제일 먼저 집문서를 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니 그냥 그 식탁이 있어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그렇고 알겠다. 자 그럼 다음 모두 소지품을 꺼내도록 김낙시.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 지금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군. 말에 양심까지도 김낙시. 아니 저 진짜 나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무 이유도 없이 의심했군. 진심으로 사과하지. 오 진짜. 자 이제 모두 눈을 감아라. 지금 자신이 방울이의 돈을 들고 간 사람은 손을 들도록 해라. 지금 손을 들면 아무 일로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 그 돈 지금 값이야.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돈 내놔. 저기 밥 밑에 또 부끄럽지도 않다. 돈을 내놔. 아 선생님 저 선생님! 저 엄마가 할머니 용돈 드리려고 제 돈 가져간 거래요! 아침 일찍 가져간 으로 저한테 말을 못한 거래요! 아, 잘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이놈이 보낸 스팸 문자다! 돈 내놔! 아, 저 아니라니까요! 이놈 낚시합니다! 야! 지금 손을 들면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손을 들어.